시기심이 남친하지 않고 그냥 스포츠장이다. 나이 어느 거 나이 생각해 이 새끼야. 야 받아줄게. 받아줄게 이 개기웅신 새끼야. 야 받아줄게. 나이 떠나서 그냥. 네, 이명수 기자 오늘 황경구 씨하고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뭐 저기 법원 삼거리 쪽에 이제 송영일 대표가 농성한 데가 있어가지고 조진 모시고 조진님은 이제 송영일 대표 응원차 간 거고 저는 이제 모시고 간 건데 그 보니까 농장에 송영일 대표 농장에 그 유튜버라고 하죠. 그 유튜버들하고 한경구 씨가 그 하고 있는 뭐 애국 순찰팀 그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방인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 크게 뭐 개입은 하지 않았는데 한경구 씨가 다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한경구 씨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술도 마시고 뭐 전화통화도 저하고 좀 많이 합니다. 저는 뭐 이게 그 친구들이 뭐 방해하는 거에 중점 둔 게 아니라 한경구 씨가 저한테 그 작년에 그 더탐사에서 보도했던 거 그 챌린지 사건 있잖아요. 그거를 이제 원래는 한경구 씨가 좀 그 이세창 씨를 그 당시에 모시고 다녀가지고 저한테 첼리스트 사건이 있는 사건이다. 저한테 제보 준 게 있어요. 그거 저기 가긴 간 거야 이세창. 가스 맞아요. 아니 그건 갔다니까. 내가 볼 땐 내가 왜냐면 나도 주변에 다 정보가 오잖아. 이세창 씨하고 친하신 분들이 있잖아. 그러니까 네. 안 간 건 아니야. 안 간 건 아니고 간 건 간데 더 탐사가 진구가 말한 게 틀리는 게 19일서부터 20일 이런 거 다 갔자고. 네. 그 개집애가 그 자기 모면하기 위해서 소설 쓴 것도 다 맞아. 첼로 치는 기집애 X라는 애를 고발한다 그랬어. 아, 그 저 남친이? 아, 고발하면은 이제 드러나니까. 고발하면 드러나. 그렇지. 이세창이 가게에 오고 막 이런 것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. 그렇죠. 왜 그러냐? 고발을 하면 네. 사실관계 확인하잖아. 그럼요. 아, 우리 뭐 조사 안 받아봤어? 네. 사실관계 확인한단 말이야, 경찰에서. 그걸 노리는 것 같더라고. 아. 또 고발한다 그러더라. 형 노현동 그 뭐 빠는 맞지? 빠 맞아. 룸빠 아니야? 룸빠 아니야 아니야. 그 테이블 그, 하나 둘 세 개 주방 있어. 아 테이블. 세 개 주방 있어. 형이 주소 찍어달래 찍어줄 수 있어. 어 찍어줘봐 형님. 주소 찍어줘? 어 찍어줘봐.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관심 갖고 그때 빠도 저한테도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뭐 첼리스 사건이 어떻게. 종결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. 그래서 저도 좀 나름 게 조금씩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하고 좀 의논 좀 하려고 했는데 저 보자마자 막 좀 잠깐 대화하는데 뭐 욕설 엄청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옆에 뭐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게 시비 걸고 살아있었더라면 폭탄은 소련은 폭탄을 한국한테 줬을까? 여러분 홍범도는 김일성과 똑같은 여러분 대한민국을 배신한 공산주의자 김일성과 똑같은 홍범도 정을서 지금 경찰이 뭐 하시는 거예요? 뭐 하시는 거 지금 몇 명이 다 붙었는데. 그래서 지금 원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좀 폭행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 같습니다. 예, 황경구 씨하고 어느 정도 친한 사이길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? 뭐 황경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 끝나고 나서 뭐 인천으로 그분이 인천 출신이거든요. 예, 인천에 그 소래포구로 와라 해가지고. 뭐 매번 저한테 인천 와서 해안 접시 먹고 가 그랬는데 뭐 저도 바쁘고 뭐 굳이 뭐 해먹으러 이제 인천까지 갈 필요는 없고 해서 몇 번의 초대가 있었긴 있었는데요. 제가 한번 갔습니다. 아 그때 꽃게 사주시더라고. 예, 술 한잔 먹고 늦게까지 술 먹은 기억이 있고. 예 형님 간장게장 잘 받았고 잘 먹고 있습니다. 먹고 있어? 아 맛있어 그거 진짜로. 아 내가 간장게장 강원도 촌놈이어가지고 동해안 그러니까. 꽃게 안 나잖아요. 그렇지 동해는. 옛날에 그 저기 홈쇼핑에서 한번 사 먹어가지고 짜고 막 비린내 나고.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. 아. 원래 근데 첫날 받았으면 더 맛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먹을만할 거야. 아 그러니까요. 아니 먹을만해. 예, 지금 또
꽃게는 다 먹었고요. 잘했네. 간장 남아가지고 밥 비벼 먹고 있습니다. 계란 후라이. 맞아. 후라이 넣고. 네, 그렇죠. 날계란 풀어도 되고. 네. 좋아. 그렇게 해서 먹으면 돼. 그렇게 먹으면 돼. 네, 고맙습니다, 형님. 뭘 고마워. 나중에는 와서 먹어. 네. 나중에는 찾아와서 먹어. 그리고 그때 또 끝나고 나서 뭐 조신님, 우리 대표님 뭐 드시라고 뭐 또 음식 같은 것도 싸주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종종 뭐 진영은 틀려도 뭐 이분 또 제가 지금 취재했던 거 황보승이 의원 그 이제 불륜 사건 자기네가 취재한다 그래가지고 좀 저한테 소스 좀 달라고 한 적도 있고 이분이 보니까 요즘 되게 다급해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기자다 보니까 이제 많은 걸 취재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구구 유튜버를 보는 순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매겨놓은 순위 있는데 제가 한경구 씨를 좀 안면이 있다 보니까 한경구 대표한테 좀 알려주려고 내가 취재해 보니까 당신은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. 그런 얘기도 좀 하려고 좀 했는데 뭐 만나자마자 욕설하고 이게 막 우악 지르니까 또 그 뭐 젊은 청년들 처음 본 청년들 무대기로 몰려와주고 예 폭행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.